오늘도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진짜 진짜 바쁜 날이에요. 수호 어린이집 상담도 있고 수아가 오늘 이제 폐검사 하는 날이라서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에는 집으로 갈 예정입니다. 평균 점수나 이런 게 아니라 이상적인 그거는 저희가 이걸 통해서 뭐 좋다 나쁘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연령대가 어린데 연령이 올라갈수록 계속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 주는. 전 이거 애기 스트레스인 줄 알고. 아 그러셨어요? 부모. 네. 부모님. 부모님 양육 스트레스. 네네네. 부모님 양육 상황에서 좀 부모님이 느끼는 스트레스. 네네네. 이거는 부모님의 집에서 진짜 한바탕 울고 선생님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저는 그게 그래프가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저는 진짜 제 양육 스트레스가 이렇게 높은 줄 몰랐거든요. 딱 듣는 순간 완전 눈물이 막 엄청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 3자를 통해서 그렇게 들으니까 뭔가 들킨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일단 지금은 우리 수아 뇌파검사하러 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뚜제리들한테 수아 뇌파검사 받는 거 세 번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뇌파검사 좀 긴장이 되긴 하는데 오늘 뇌파검사에서도 뇌파가 나오면 새로운 정련약을 추가한다고 하셨거든요. 수아 너무 졸려서 짜증났어요. 운동하고 왔는데 잠도 못 자게 해가지고. 그치 수아야? 아이 귀여워. 뇌파검사 할 때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뇌파검사 하는 날은 절대 잠을 재우지 않아요. 그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오늘도 잘 하고 와보겠습니다. 수아야 잘 하고 와보겠습니다. 하자. 짜증났어 지금. 애가 엘리베이터 없어졌나 봐. 혹시 엘리베이터 없나요? 낮잠 안 잤어요. 네. 내려가는 건 안 돼. 올라오세요. 예쁘다. 아이. 아 예쁘다. 이 제일 작은 사이즈인 거죠? 네. 엄마가 사랑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보다 더 많이 엄마가 사랑해. 이제 코 자를 시간만 네 정말 수아도 왜 이렇게 웃기니. 안돼 그냥 내 과자. 선생님 혹시 불 꺼도 될까요? 네, 다 완전 꺼주세요. 네, 불 눈도 닫고.
잘렸어요. 일어날까 우리도? 까물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리 수아는 멋있어요. 있잖아요. 우리 수아처럼 검사 잘하는 공주는 없을 거야. 그치? 따뜻해. 공주님이. 거의 다 끝났어. 다 했다. 일단 공주는 끝. 다리니까? 머리만 묶어. 어쩌고 짜증났지? 응? 어쩌고 짜증났어? 짜증났어. 우리 깎아 먹을까? 깎아 먹을 사람. 깎아 먹는 다음에 아까는 깎아 주세요. 주스? 주스 주세요. 알겠어. 내가 좋아하는 주스다. 와. 먹을까? 이거 먹을래? 네, 먹자 먹자. 어, 엄마 까줘. 잠시만. 수아가 자꾸 먹어. 우리 수아 오늘 너무 가볍게 입어서 몸무게가 작게 나갈 것 같은데. 응? 어쩌지? 어쩌지? 안녕하세요. 우리. 접수 왔어요? 네. 말로 접수 늦을까 봐. 괜찮네. 잘 됐다. 와우. 6.7. 예, 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엄마. 어, 저. 그래도 크고 있다는 우리 수아! 그치? 아니, 다리 엄청 길어졌는데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예, 오예. 크고. 엄청 대단해요, 우리 수아 대견해. 우리 수아 대견해요. 저기요, 있잖아요. 저기요,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요. 네네네. 그 뒤쪽에는 나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파가 좀 있다고. 증상이 그때 약을 늘려가지고 3mm로 늘렸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조금 또 줄기는 했어요. 그 눈 올라가는 횟수가. 그런데 아예 없어진 것 같지는 않고. 눈이 이렇게 올라가면 몇 초나 고정이 돼 있어요? 그냥 고정도 아니고 그냥 진짜 잠깐 졸린가 싶을 정도? 이게 한 20초인데 적어도 두 개쯤 거기는. 10초에 한 개쯤 되는 거죠. 신나. 아우 신나. 집에 간다. 아이 신나. 알았어. 알았어 수아야. 엄청 신났어? 너 지루했구나. 엄마 차트. 엄마 빠방이다. 우리 집에 갈까 이제? 아우 신나. 집에 갈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가자. 그냥 좋아.
진료 보고 와서 좋은 소식은 약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교수님 말씀을 좀 요약해보면 수화가 20초에 두 번 정도니까 10초에 한 번 정도 경련이 일어나는 걸 확인을 했어요, 뇌파에서. 근데 이제 평상시에 깨어있을 때는 그런 뇌파가 보이진 않았는데 잠들 때 그때가 원래 가장 뇌파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깨어있는 뇌에서 잠드는 뇌로 이제 바뀌면서 뇌파가 더 잘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뇌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을 때는 뇌파가 안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지금 약 용량을 유지하기로 했고 다시 잦게 나타난다고 하면 급하게 진료 잡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우리 수아 더 이상의 약 추가는 없기를. 아 정말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경련이어가지고. 그럼 저도 굿밤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